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 바로 주주행동 예고입니다. BYC가 되겠는데요. 75년의 전통 속옷 업체가 되겠죠. 이 어제 BYC 주가가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한 9%대 약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 급등락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을 하고 주주 활동을 예고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BYC가요, 특수관계인의 뭐 내부거래라든가 오너일가 폐쇄적 경영으로 주주들과 좀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는데 어떤 이슈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행동주의 펀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네. 뭐 그동안의 경영 구조에 따라서 실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이번 주에도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BYC가 이 펀드의 경영권 참여 선언에 지금 크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트러스톤 자산 운용이 이제 어제 개장 전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경영 참가를 하겠다, 경영에 관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은 또 약간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어제 상한가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 어느 정도 사실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트러스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경영진과 비공식 대화를 했었는데 문제 개선 요구를 했다. 우리가 이제 주주로서. 그런데 회사 측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번에 주주 소환을 보내서 기업 가치 개선안을 정식으로 요구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러스톤 운용이 입장문을 통해서 지적한 이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저희가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예. 어떤 게 문제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트러스톤 운용의 입장문을 보면요, 그 BYC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결 자산 총액이 6,791억 원인데 사실 그리고 게다가 또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200억씩 찍히고 있어요. 사실 워낙 전통 있는 저력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제 그 트러스톤 운용이 이제 그 입장물 내기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2,600억 원밖에 안 돼요. 예상보다 정말 낮잖아요. 그러네요. 3,000억 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3,000억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됐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BYC 사장, 지금 최대 주주의 사장의 장남인 한승우 BYC 상무가 최대 주주로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어요. 신한 에디피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BYC의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BYC는 오너 기업의 가족 기업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1983년에 자산 평가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자산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BYC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견 기업들이 사실 알짜배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유명을 한데 예. 지금 현 시세로 1조 원이 넘는데 왜 이거 자산평가를 하지 않냐. 자산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주주인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개선책으로는 그 정말 투명하게 감독 의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달라. 사실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이제 거수기의 측면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지금 지적을 네.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 좀 개선해달라. 그리고 합리적인 배당 정책,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을 많이 해달라. 좀 이런 얘기고 뭐 액분이나 무증을 통해서 좀 유동성을 많이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주가에 좀 탄력성을 줘라.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폐쇄적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고 그 키워드는 투명하게 경영을 해라. 지금 이 부분을 꼬집은 거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 있는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리기도 마련인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소문을 낸 거잖아요. BYC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트러스톤 운용이 소문을 낸 건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그 트러스톤 운용의 입장문을 봐도 비공식 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공식 대화를 했는데 잘 통해 얘기가 잘 통하면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스톤 운용도 얼마간 주가 상승 차익을 먹고 나가면 끝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공시도 하고 해서 여러분이 BYC가 이런 회사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스크래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난과 비판까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 정도는 거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또 그러면은 굉장히 또 손실이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방을 만약에 주고받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겠군요. 예, 널뛰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트러스톤 운용이 이제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ESG 펀드로 이 BYC를 산 거예요. 그래서 ESG에서 예. 지가 이제 지배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BY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이 펀드를 통해서 지분을 웨이브를 한 건데 결국 이 펀드는 만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아, 어차피 너네는 만기가 있으니까 예. 난 버틸 거야. 그래서 버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운용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BYC, 트러스톤 운용은 사실 뭐 굉장히 진심이겠지만 이게 펀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면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BYC 쪽에서는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YC 이런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